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펄스 용접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펄스 용접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로 사용되는 곳은 얇은 철판 용접, 얇은 파이프 용접, 또는 스테인레스 스틸, 그리고 알루미늄 용접, 티타늄 용접 등 여러 가지 분야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분야들에는 왜 펄스 용접이 사용될까요?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는 바로 이별량입니다. 펄스 용접은 정해진 시간 동안에 높은 전류와 낮은 전류가 일정하게 반복하면서 용접하는 기술입니다. 얇은 스테인레스 철판에 일정한 열을 지속적으로 가한다면 이별량은 천천히 높아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지점에 다다르면 이별량은 급격하게 높아지고 결국 철판에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알루미늄은 스테인레스보다 열 전도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은 스테인레스 철판보다 더 빨리 뜨거워집니다. 알루미늄도 마찬가지로 어느 지점에 다다르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뜨거워집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펄스 기능을 사용합니다. 펄스 용접은 높은 열과 낮은 열이 지속적으로 반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이별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유 이외에도 다른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분야에 응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펄스 용접을 사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펄스 용접은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높은 전류, 낮은 전류. 높은 전류는 용접 전류라고 부르고요. 낮은 전류는 베이스 전류라고도 부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펄스 프리퀀시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펄스 주파수라는 의미입니다. 주파수는 헤르츠로 표기됩니다. 헤르츠는 1초당 반복되는 사이클의 횟수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1초라고 가정하면 1초에 사이클이 1회 반복합니다. 그러면 1Hz고요. 1초에 사이클이 두 번 반복되면 2Hz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피콘 타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펄스 폭이라는 의미입니다. 펄스 폭은 퍼센트로 표기됩니다. 1Hz라고 예를 들면 1사이클에서 용접 전류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펄스 폭을 50으로 설정을 하면 용접 전류가 50%라는 의미입니다. 1초 동안의 용접 전류가 0.5초, 베이스 전류가 0.5초 이렇게 됩니다. 펄스 폭을 20%로 설정하면 1초 동안의 용접 전류는 0.2초 흐르게 됩니다. 베이스 전류는 0.8초 동안 흐르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응용해서 용접을 해보겠습니다. 용접 전류는 200A입니다. 펄스 폭은 15%입니다. 펄스 주파수는 0.5Hz입니다. 베이스 전류는 20%입니다.
펄스 주파수를 0.5Hz로 설정했기 때문에 2초 동안의 1사이클이 반복됩니다. 펄스 폭은 15%로 설정했습니다. 여기까지가 15%라고 가정하면 나머지 부분은 85%가 되겠죠. 그러면 용접 전류는 0.3초 동안 흐르고요. 베이스 전류는 1.7초 동안 흐르게 됩니다. 용접 전류는 200A로 설정했고요. 이렇게 세팅을 해서 용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드렸다시피 용접 전류는 2초마다 한 번씩 나타나게 됩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자, 이렇게 용접이 됩니다. 펄스 설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걸 응용해서 다른 용접도 해볼게요. 이건 두께가 3mm인 스테인레스 철판입니다. 맞대기 용접이나 T조인트 용접은 예전에 여러 번 보여드렸었죠? 오늘은 코너 아웃사이드를 용접해 볼게요. 용접 전류는 250A입니다. 펄스 폭은 20%고요. 펄스 주파수는 2Hz입니다. 베이스 전류는 10%로 해볼게요. 펄스 주파수를 2Hz로 설정했기 때문에 1초에 두 번씩 용접이 됩니다. 1, 2, 3, 4, 5. 자, 이렇게 용접이 됩니다. 두께가 3mm인 스테인레스 철판의 코너 아웃사이드를 펄스 기능을 응용해서 용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두께가 얇은 스테인레스 철판을 용접해 볼게요. 철판의 두께는 1mm입니다. 자,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펄스 세팅을 이용하신다면 얇은 스테인레스 철판도 좀 더 간편하게 용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두 가지 용접은 반드시 펄스 용접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펄스 용접 이외에도 다른 용접 방법들을 응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펄스 세팅으로 용접을 하신다면 TIG 용접의 또 다른 흥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보여드린 용접 이외에도 펄스 용접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응용하실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 용접, 티타늄 용접, 파이프 용접 등등. 또는 용접하기 어려운 자세에서도 펄스 용접을 응용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차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펄스 세팅을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과 노하우는 많은 동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용접 방법이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용접 방법 중에 하나이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모든 용접사들에게 성장하는 동기부여가 되고, 그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시고 제 채널에 오시면 더 다양한 용접 영상들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